자자 빨리 사진 빨리 사진 찍고 갑시다. 1월은 아직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왜 모였냐면 이렇게 추운 날이지만 휴전제를 하기 위해서죠. 착각. 오케이 땡큐. 시륜제라 함은 올 한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 기원하는 것입니다. 1월 13일 시륜제를 가고 있습니다. 시즌 오프가 없기 때문에 시륜제는 빨리 시작해야죠. 이렇게 추운 날에 시륜제 가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시원하게 좋습니다. 우리는 시즌 오프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시륜제라는 게 안전하죠? 예, 맞습니다. 시륜제를 하는 이유는 올해도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 타기 위해서입니다. 예, 맞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뭐 한 영하 3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전거 타면 안 추울 겁니다. 오! 40분 걸려서 왔다. 오늘도 안전한 시륜제 화이팅! 자전거를 타다 보면 펑크가 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아서 나도 모르게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엔돌핀이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1년 365일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무조건 가져야 할 한 가지 목표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는 것입니다. 귀 싫은 나 귀마개 날라갔습니다. 귀마개 날라갔다고? 하나 날라갔어. 주소 오지? 아, 어떡해. 동생이 시작하자마자 귀마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시륜제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야, 첫 시륜제부터 뒷바람이 솔솔 불어서 아주 좋습니다. 시륜제. 신에게 기원을 하는 미신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겠다는 나와의 약속인 것이죠.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 속도를 줄이고 도로 규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힘든 라이딩이나 펑크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자전거를 타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1년 동안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겠다는 자전거인의 의지, 바로 시륜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날 시륜제를 시작했냐면 겨울에도 우리는 시즌 오프가 있기 때문이죠. 대차! 와, 얼었습니다. 얼었어. 사실 대구는 참 자전거 타기 좋은 곳입니다. 1월 시륜제가 결코 이른 것이 아닌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온도가 따뜻한 편이어서 겨울에도 잘 챙겨 입으면 자전거를 탈 만하기 때문이죠. 선수들도 많이 원정 와서 겨울을 보내곤 합니다. 아, 4명씩 팀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줘야 차들도 앞지르기 하기가 쉽습니다. 오픈 구간이다. 벌써요? 단골제 정상에서 만나자. 오르막 시작이다. 벌써 오픈. 함께 가더라도 오르막 구간은 항상 오픈이죠. 새해 첫 로드라이딩 오픈했습니다. 단골제까지 오픈.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라. 네. 더. 그래, 오버 패스해라. 뒤에서 바람 나가지고 있다. 선두까지만 가자, 일단. 좋았어. 2024년에 첫 번째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오픈한 지 10초밖에 안 지났다. 2024년 오르막은 변한 게 없는데 몸이 불어난 탓에 작년보다 더 힘드네요. 왜 클라우 화이팅! 방골자 오르막 몇 킬로고? 한 50킬로 내려갔으면 되네. 50킬로? 평균 경사도는 28킬로입니다. 방골자는 2.5킬로밖에 안 되는데. 25킬로 아니고 형이야. 2.5킬로. 춥다고 자전거를 소홀히 하면 짧은 오르막도 길게 느껴집니다. 오르막은 참 힘들기 때문에 자전거 라이더의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오르다 보면 잊을 수 없는 풍경과 성취감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욱 페달을 멈출 순 없죠. 와, 경치 봐라. 우리가 저기로 올라왔지. 시륜제를 지낼 오르막차로 끝에 도착했습니다. 짐은 하나씩 들고 저 위까지만 올라가자. 일단 안좋다. 전국에 있는 모든 사이클 동호인들의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약간은 등산을 또 해야지 이렇게. 우와, 아, 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등산가 너무 빡센데.
헐. 아, 경사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잘못 온 건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어필 정상에서 멋지게 풍경을 바라보며 안전을 기원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없네요.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와, 자 여기서 하자. 너무 좁다. 이쪽으로 깔아서 하자. 우와. 경치는 좋은데 자리를 깔 틈이 없습니다. 아 생각보다 좁네, 그지? 아니면 저기 앞에 저기 라인을 잡을까? 팀원들이 한 명 두 명 올라오고 있는데 새해부터 난관에 부딪히네요. 내려가요? 다시? 근데 여기는 할 데가 없잖아. 그래 좁지. 내려가자. 내려가자고. 멋진 풍경에 좋은 곳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쉽지만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골제에서의 시륜제는 처음인데 쉽지가 않네요. 하지만 시륜제를 한다는 기대감으로 누구 한 명 불평 없이 힘들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 한 모금 드시기 전에 건배 한잔 하시죠. 커피로 건배. 자 우리 올해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죠. 안전하고 즐겁게. 저런 소리에 마음속에서 올해는 내리막에서 안 쏘고 오르막에 열심히 타고 평지에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안전하고 즐겁게 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자신에게 스스로 기운을 하는 거니까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재밌게 한번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기운제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올해 안전하고 즐겁게 단 한 사람도 다치는 일 없이 행복한 일만 있길 기원합니다. 올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 안전하게. 저도 올해 안전하게. 안전하고 즐겁게 올해도. 파이팅! 파이팅! 체중 감량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킬로 목표? 10킬로 목표로. 오. 낙차 안 하게 주세요. 펑크 안 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만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예. 펑크 나면은 주인이 앞으로 그거 계산서 내도 됩니까? 2024년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추운 겨울이라서 자전거 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껍고 장비는 불편합니다. 추운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오면 집 밖을 나서기 귀찮고 힘들어서 사실 자전거 타기 싫습니다. 하지만 우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에서 균형을 잡을 줄 안다면 추운 계절 때문에 자전거 라이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든 시련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봄날, 지금 우리는 봄을 향해서 배달을 돌리고 있습니다. 댄스 타임 아닌가? 아, 댄스 타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쿨다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즐겁게 자전거를 타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급을 하는 여러분의 라이딩을 응원합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살살 집으로 뭐 다 모이고 화이팅 한번 하는 겁니다. 예, 화이팅 하고 가죠. 하나 둘 셋 화이팅!